지금 이 시각 음주 뺑소니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이제 법원을 나서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조금 전 12시부터 김호중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고 이제 막 벤에 올라타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쯤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고요. 낮 12시부터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오후 1시 23분, 1시간 23분 정도가량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됐고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나서는 모습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 김호중 씨가 조금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호중 씨, 법원을 나서면서 한 차례 지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앞서 김 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1시쯤 법원에 도착을 했고 12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시각 1시 24분, 약 1시간 20여 분 만에 법원을 다시 나서고 있는 모습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호중 씨는 법원에 나서면서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한 걸로 알려졌고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의 신문도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김호중 씨는 구인 상태로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대기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구속영장의 발부, 기각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김호중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와 함께 구속기로에 놓인 소속사 관계자 2명도 김 씨보다 각각 15분, 30분 먼저 차례로 심사를 받고 구인 상태로 대기 장소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향했는데요. 김호중 씨도 지금 이제 막 실질 심사를 마치고 구인 상태로 서울 강남경찰서로 향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화면은 가수 김호중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 조금 전 나온 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 출석을 했고요. 12시부터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고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걸린 신문을 거쳐서 김호중 씨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섰고 이제는 대기를 위해서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범인 도피 방조와 위험 운전치상 등 모두 4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